안녕하세요. 하이루. 오늘 드디어 대전 갑니다. 대전 가야지. 더 도저히 미룰 수 없는 대전 여행.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대전 어디 어디 가봤는지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일단 선화동 실비식당. 아니 우리 실비김치 처음 먹어봤던데, 그치? 치칼국수, 오시칼국수는 두 번 먹었잖아. 사실 나는 이번에도 가서 또 먹고 싶긴 하거든. 근데 이제 딴 거 먹을 게 많으니까 참을까 생각 중인데. 그다음에 기마칼국수도 가봤고, 복수분식, 복수분식도 맛있었어. 봉주칼국수도 먹어봤고, 그 쭈꾸미 파는. 그리고 진로집. 진로집은 근데 우리 너무 매운 매운맛을 먹었는데 너무 고춧가루가 약간 범벅여가지고 좀 아쉬웠잖아. 어떤 현대식당. 스칼. 스칼칼국수 맛있었어. 그리고 왕관식당. 기억나? 콩나물 육회 비빔밥. 떼먹을 떡볶이 먹어봤고. 바로그지 떡볶이 먹어봤고, 오늘은 떡빵집 먹을 거고, 이 대전 블로그에도 있고, 이 정도 먹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전으로 가볼게요. 출발! 파이팅! 대전 도착! 유성구. 유성구. 도착. 아, 단집? 바짝 공부해야지. 아, 바짝. 헉, 여기다! 바로네? 오, 사람 많아. 떡반 중짜리. 근데 여기 떡반에 치즈 올라온 건 뭐야? 다른 테이블 보니까. 치즈 떡반. 아, 아 치즈 떡반. 치즈 싫어해. 햄치 토스트. 와. 왜? 떠볼게요. 오, 맛있겠다. 아, 비켜. 맛있어? 잘 먹었다. 맛있다. 떡반. 달큰한 맛. 굿. 그치? 압축해 봐. 정겨워. 치즈. 와. 되게 지점이 많아. 지저분하다고? 진짜는 많다고. 아, 한국에 이렇게 묻혀서 먹던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 부드럽다. 엄청 부드러워. 역시 밀가루의 도시, 그지? 밀가루 잘해. 아, 역시 미래 도시답다. 진짜 맛있다. 아, 시작이 순조로워. 뭔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맛있을 것 같아. 대전에서 실패한 거 없어 거의. 나도. 와, 계란 진짜 두껍다. 아, 포크로 먹으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아, 한 잔의 여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시작이 좋아 아주. 또 먹으러 가볼게요. 떡반 좀 꽤 맛있다고. 떡반점? 떡반점 아니야? 떡반장이야? 떡장반이야? 낮술 마시러 갈게요. 왠지 바로 위에 우리 명품 투어도 있네. 현지인들은 여기 갈 것 같은 느낌? 여기입니다. 엄청 식당이다. 뚜요. 양념면. 이게 양념면이야. 그러니까 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두부두루치기는 너무 양이 많을 수도 있잖아. 그치, 둘이 먹으면. 한 잘했네. 그치. 아, 양념면이? 쌌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아, 국물도 맛있다. 칼국수도 맛있겠다. 아, 지금 다 맛있다. 와, 국물 먹어봐. 천연소화제. 양념. 이거 해장하고 살짝 먹네요. 진짜 잘하지. 와. 와, 맛있다. 면을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맵다. 단맛 없고 완전 진짜 그냥 찐 칼칼한 매운맛. 지금 여기 있는 메뉴 지금 다 맛있어. 여기 도루치기 집이야. 저도 좀 먹고 싶었어. 맛있다. 안녕하세요. 아주 좋다. 먹어도 되지? 어, 먹어. 나는 이거 면이 맛있다. 난 그거. 아, 저 옷 사줄까? 옷을 왜 써줘 갑자기? 갈아입고. 아, 안 돼. 커플룩 유지. 짠. 아, 이렇게 쫄깃쫄깃 잘 쫄깃 잘 쫄깃. 쫄깃. 아, 나는 잔수유. 하하하하. 잘 먹었습니다. 어, 여기 그 대전에 뭐 광장 같은 데 있어? 뭔데? 나 거기서 OMG 연습하고. 아, 시체지. 아, 나 지금 추워. 가자. 가자고, 따뜻해? 움직인다. 가자. 사진 찍냐? 왜 기억나? 여긴 부티크잖아. 쌍우랑 씨 가자. 다 있어? 나 이프피. 아, 나 코인 프리즈. 나도 줘봐. 나도 하나 해볼게. 아니, 안 한다며. 아, 같이 가자 그럼. 커피. 나 성인군자형이다. 이거 있더라. 아, 오늘도 말 안 통하는 양떼를 보느라. 난 나다. 나다. 그 나무 이렇게 복사 정확히 안 했지? 중앙 관종. 뭐야, 이거 이쁜피 특이잖아. 아까. 아유, 좋다. 왜 가져가냐, 얘. 여기 근데 밤에는 이제 10배 시끄러진다고. 여기 밤에 10배 시끄러. 절대 안 와. 여기 레슬링 하고 그래요. 여기 킵. 옛날에 가려고 도장이 놓은 것도. 빨간 글씨. 어, 저희 이제 그 만두 포장하고 당미운탕 먹으러 갈게요. 뭐 끝난 거 아니었어? 포장하고? 왜 끝나? 이제 시작인데. 처리. 내 거? 안 들렸어 방금? 하나도 못 들었어? 순간 음성어 처리됐어. 에이씨. 고기 하나, 김치 하나. 하나, 둘, 셋, 푸이. 가자. 이 맛집인가 봐요. 오늘은 못 먹음. 내일 찍어야겠다. 내일 올까? 어? 내일 올까? 그러든지. 안 돼 있다. 좀 동선 꼬이더라도 오늘 국밥을 먹어야겠다. 택시 타.
아 버스 탈 거예요. 바로 앞에 타면 돼. 뭐 연이 있나? 그렇죠. 확실히 뭔가 있나 봐. 소머리 국밥처럼? 어. 아 제가 사람 진짜 많다. 육사시미도 찍어주세요.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야 고추 굉장히 고춧가루 있네. 햇살이 맛있어. 육사시미 맛. 그리고 이 내장탕은 빨간 거던데? 어, 완전 소고기 묵고기네. 제일 많이 팔려. 아, 너무 많아. 입으로 나와서 지금 방금 술 꺾어 먹었거든. 누가 가서 다 채워봤어. 리필. 리필 출신. 그 치과. 그 올려놓으면 채워지는 거 있잖아. 완전한 리필 출신. 주문 실패로 인한 내장탕 재주문. 후추 대기줄. 무거지랑 내장 들었네.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 헤이드? 아 나 이거 먹으면 되나? 좀 떨어져. 하루 방문도. 여보 간장 싹 찍어 먹어. 맛있겠다. 이거 내가 나옵니다. 나 만두 좋아해. 게이 만두.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저 라임? 이거 라임 꽤 괜찮던데 이거? 짠. 안정적. 짜이. 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이 라임이랑 레몬보다 좋은데? 맛있어. 고기부터 먹어봐야지. 오 되게 많다. 엊그제 먹은 거. 난 김치야. 야 근데 내가 이거 웬만하면 극찬 안 한다. 되게 부드러운 맛. 근데 일단 피 좋아. 내가 손으로 살짝 만져봤거든. 되게 부드러운 맛이다. 부드럽다. 아 맛있다. 야, 고기 먹어봐야겠다. 근데 난 만두 워낙 좋아하니까. 둘 다 맛있는데? 이거는 이건 못 가르는데? 둘 다 맛있다. 최초. 달인이다. 근데 중간에서 멈춤. 중립 기어에서 멈췄어. 하나 둘 셋. 잠깐만. 왜 이렇게 쩝쩝거려? 자 유자 들었다. 이건 이거지. 아 그거야. 야 왜? 아 자 순간적으로 향 났어. 야 이거였어? 이게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제발게 타이거 라임. 이거 좀 부드럽냐? 이거 좀 되게 부드러워. 응. 나 이런 이게 쓰레기 먹는 스타일. 근데 피가 되게 얇다. 내가 먹었나요? 나 한 번 네 그냥. 스위스만 들으면 무서운 사내. 무서워? 어. 그거 알지? 버릴까봐? 파블로에게. 갑자기 스위스 이야기만 들으면 침 흘려. 갑자기 집 군침이 싹 도는. 왜? 왜 무서워? 어 파울로 이게. 아 왜 편도. 스위스 편도. 고맙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위는 뭐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 아씨. 위치. 칼국수 만드는 사람들. 칼국수 만드는 사람들. 칼반사.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안녕. 화전도 꽤 많이 먹을 것 같아. 저녁에. 와 점심시간. 네. 와 색깔 진짜. 김치 색깔 지렸다. 오늘은 김치가 배신 안 하겠지? 와 여기 좀 색깔 봐봐. 와. 근데 이거 살짝 맵다던데?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낙지냐 문어냐 실화냐? 맛있어. 코도 진짜 통통하다. 한번 비벼봐. 절반 맛. 아니 조금 달다. 칼국수는 1인분. 쑥면. 우리 일부러 쑥면. 칼국수랑 고추볶음. 국물 한번 먹어보자. 칼국수 맛있다. 너무 맛있어? 김치 엄청 맛있네? 응, 김치 맛있어. 낙지 볶음은 사실 쏘쏘. 김밥을 포장 주문해놨고요. 그거 찾아서 등산 잠깐 깔짝하고 숙소로 갈게요. 그 김밥 시너라고 해서 그 소보로 김밥 유명한 맛집인데 김밥을 이렇게 통으로 튀기는 거야. 그리고 신화 김밥이라고 해서 그거 김치 막 다져가지고 김치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건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땡초랑 소보로 김밥 이렇게 주문해놨어. 날씨 좋다. 날씨 굿! 굿! 구급 굿! 김밥 신화. 오. 포장 완료. 남편 이런 거 싫어하잖아. 아 나 싫어요. 어, 엄청 큰데? 너. 맛만 봐. 오 그냥도 커. 일반 김밥도. 이거는 땡초 김밥. 이게 소보로 김밥 튀긴 거야. 이렇게. 와, 와, 비주얼 봐. 손 씻었습니다, 어제. 와, 좀 이따 먹어봐야지. 하산하고. 맛있어, 조심해. 흐르겠다. 매워. 생각보다 밀집이 안 돼 있어서 씹기는 편해. 우와! 이건 뭐가 들은 거야? 와, 근데 비주얼 진짜 좋다. 뭐 마요네즈 같은 거 들었다? 고로케 같아. 주먹밥 튀긴 느낌? 아, 먹게? 아, 하나만 먹어보게. 아, 그래? 조금 느끼하다. 근데 진짜 튀긴 뭔들이야. 반씩 먹어. 맛있어. 맛있지? 너 진짜 잘 튀겼네. 그지?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조금 느끼하다. 조그만 거. 조그만 것도 맛있다. 엄청. 어 맛있어. 먹으면 확 물리는 맛이긴 한데 맛있어. 가볼게요. 출발. 세상 후리하게 감. 갑시다. 이렇게 싹 염이요? 자 여기 현이치. 계족산 그거 어딨어? 출발! 여기
피자 좀 올려주라고. 닭발같이 생겨서 개족산이네. 그냥 동네 뒷산 느낌. 언니 화이팅! 화이팅! 와, 갔다. 오, 아주 짧고 곱구만. 25분간. 오! 하나, 둘, 셋, 뿌이! 오케이, 요 정도? 이렇게 보이는구만. 왔다! 끝! 50분 걸리네요. 왔다 갔다. 이제 온천으로 고고! 여기 막 호수 같은 거 있네. 역시 김태훈. 저수지인데? 아. 와, 멋있다. 가서 온천 싹 하고 이제 당매운탕, 어제 못 먹은 당매운탕 오픈런. 아, 재도전? 어, 그다음에 이제 대전역 앞에서 포장마차 감성. 그다음에 이제 옛날 햄버거 파는 데까지 찾으면은 햄버거 끊었대며. 급격한 대전여행. 여기 있다 엑스포! 여기 다리 이쁜데 그치? 앞에 옛날 느낌 난다. 이런데도 와봐야지. 우와 멋있다. 걔가 그 냉장고에 바나나 우유 있대. 온천하고 아. 먹으면 돼. 아 피스코스? 바나나 우유랑 초코파이. 우와 바나나 우유다. 이렇게, 그리고 침대랑 가운 있어. 다음 화장실은 뚜르뚜르뚜. 오케이.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끝! 여기 웨딩홀인 것 같아. 대우 온천탕. 어쭈, 어쭈. 아, 객실 고객 8,000원. 아, 괜찮네. 괜찮아. 씻었어? 응. 씻은 얼굴. 나는 그냥 15분 만에 왔어. 어? 샤브샤브. 왜, 살짝 데치고 나냐? 아, 노천탕 진짜 좋더라. 왜, 뭐가 좋아? 밖에서 있는 거, 노천탕. 아, 그런 것도 있어? 어. 남자는 그런 것도 있어? 노천탕 인생 최고의 탕이었어. 어쩐지 안 오더라. 그 한 평 남짓하거든? 어. 근데 성인 6명. 당면탕 먹으러 갈게요. 자. 그래. 너무 또 너무 매우면 또 못 먹어. 굉장히 정갈하게 나. 정갈 그 자체. 특히 이거 김치맛. 생일 미역국이다. 닭꼬치. 와. 이거 완전 술안주다. 닭똥집이다. 닭 잡고 똥집 남은 걸 똥집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와우. 지렸다. 와, 콩나물 싱싱한 거 봐. 약간 아구찜에 들어가는 좀 두꺼운 콩나물이다. 그치? 속에. 뭐, 기본 밥도 간다. 안에 닭이 있는 거지? 와, 어디까지? 오. 여러분. 아, 그래요? 고기 자체가 양념을 해서 숙성화시켜요. 끓으면서 양념이 고기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동안 드셨던 닭요리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양념이 빨리 빠져나오지만 육질이 퍽퍽하게 하고 연해요. 그래서 맞아. 무엇이 싸서 드시면 고기만 드실 때보다 맛있습니다. 네. 내 입에 고기가 앉자면 이제 드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드실 때부터 그 감자 좋아하는 출신인데 그 감자는 언제 먹을까요? 감자는 조금만 더 끓이셨다가 국물. 아, 매콤하네. 와. 단맛이 아예 없는데? 신기하다.
저거를 이렇게 콩나물이랑 싸서 이렇게. 1등. 내 입맛. 아, 나 오늘은 새카봉 집어넣는다. 어, 맛있다. 새카봉 안 꺼낼래. 아, 더 맵게 먹으면 너무 매웠겠다. 와, 맛있는데? 응.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야. 어, 되게 잘 돼 있고. 닭 자체. 그러니까 닭가슴살도 맛있잖아.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약간 당매운탕이라는 말이 맞는 느낌. 콩나물 추가. 콩나물에서 어차피 물 나오잖아, 그치? 내가 아주 맵게 해달라고 할까 좀 절레절레 했거든. 역시 잘했어 우리 아들. 꼬마야. 나 이거 빼게? 응? 이거 빼게? 어. 와. 왜냐면 뜨거우면서 매우고 막 하니까 힘드니까. 아, 밥 많이 시켜서 먹어봐. 어, 많이 시키고 있어. 갈게요. 어, 맛있게 먹자. 이거. 아, 내가. 하고. 내가 저쪽에서 나온 거 아니야? 볶음밥. 볶음밥 폼 미쳤지. 아, 빨리 먹어. 어때? 미쳤어, 볶음밥 폼. 진짜? 내가 한번 먹어볼게. 존맛. 와, 잘 먹었습니다. 이게 2002년 네, 월드컵 지나고 그 개업했어. 울면서 먹던데 맛있어서. 네. 갱이가 완전 막 무슨 땀 뻘뻘 흘리면서 아, 무슨 사우나 온 듯이 너무 좋아. 거의 유성온천이야 거의. 제일 좋아. 사장님 폼 미쳤어. 여기 또 올 거야. 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도착! 대전역! 불려? 대전역은 또 처음이네. 여기 뭐야? 어디로 가? 네. 하나 둘 셋. 대전역 왔어. 대전 도착! 역전역과 대커 각기우동. 각 중에 각 각기우동 어때? 어때? 어디가 나은 것 같아? 갱이가 해봐. 각기 여기가 있네. 먹어. 여기서 먹자. 근데 나 먹고 싶었어. 이렇게 포장마차 그 아, 이런 김성 좀 다 먹고 싶었어. 그치? 이거 너무 맛있다. 잔치국수 맛있는데? 포차는 우동이야. 이것도 우동이야. 듣지도 않았네. 이거는 우동. 나 너무 맛있다. 언니 로망 성취. 약간 동선은 꼬였지만 계절 찰 뻔한 거 같아. 한 거 좋아.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뜨뜻. 아, 갑니다. 갱이 모공 옆에 이거 달달이 이거다. 이거 잘 아 잘한 것 같아. 갱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
점심가. 쌍지 술래 좀. 하나, 둘, 셋, 브이. 뭐야? 퍼프. 돈 있었어? 퍼프. 뭐야, 그럼 그동안 내 돈 쓴 거야? 어, 일부러. 밀어서? 밀어서 잠금해제? 응. 뭐야? 제로네? 술이야? 술이야? 이게 음료수야? 어우, 엄청 달다. 한탄데? 하나도 안 단데? 어우, 단맛이 없네. 한탄데? 맛있는데? 근데 남편 아까 땡초는 안 먹어봤잖아. 맛이라도 봐. 네. 먹겠습니다. 술. 짠. 아, 섞었어? 초코 티스. 티스송 있네? 엄마도 튀김소 보러. 우리 가족 오늘도 모두 성심덕으로. 어, 튀김소 보러. 그냥 뭐 같이 먹을래? 어, 나 안 먹어. 딱 한 입. 우리는 좋아하는 게 확실하잖아. 아, 나 매워서 한 입만. 응? 이게 맛있어? 응. 제일 맛있는 부위 먹는데 내가 왜냐면 초반에 안 나왔거든. 튀김소 보러 이렇게 맛있어? 응.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응. 바로 사서 먹어야 되나 봐. 되게 맛있는데? 응. 오리지널 더 맛있어. 아, 난 그냥 이 초코 없었으면 좋겠어. 응, 그래요. 그게 오리지널. 아, 아, 오늘 무슨 매운 특집이야? 아, 매워죽겠네. 많이 매워? 역시 아까 보다 커요. 와,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래 들어가면 씹혀. 아니야. 아, 잠깐만. 어. 술 더 갖고? 아, 요거 골. 맹골? 뭐 바로 이거? 감사합니다, 스님. 이걸. 맛있다. 되게 맛있네. 조합이 좋다. 빵 하나 우유? 빵 하나랑 우유. 아, 오늘 성심당 가서 빵 주실래? 단 찍어야지. 잘 생긴. 피도 동맛. 얘는 몽쉐파야, 초코파이파야? 나 둘 다. 나는 몽쉐파야. 난 몽쉐도 맛있거든. 힘내, 지퍼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칼국수 먹고 성심당 들렸다가 집에 갈게요. 기운 없다. 머성 칼국수. 어? 아니야. 아, 뭐야. 아니, 그. 여기는 한다고 써 있었어. 전화해봐야 되니까. 아, 그럼 이제 우리 지금부터 전화하고 가자. 인생 최대의 위기. 칼국수 못 먹고 가. 제대로 된 칼국수를 좀 먹고 가야 되는데. 아, 스마일 칼국수 먹고 싶은데 아쉽다. 지금 연대가 하나도 없어서 연대를 가야 돼요. 고를 수가 없어. 불러. 보자, 우리. 어머. 맞음? 어, 나는 얼칼 먹을 거야, 그리고. 나 순한 거 먹고. 만두다 시켜? 순한나. 얼큰 칼국수. 오, 야, 걸쭉해. 대전에서의 마지막 식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 이거 들어야지 관광객 인증이에요. 인증? 어, 대전시에서 인증해줘. 이제 서울로 꼬고! 사이드미러도 안 보이는데. 갈게요! 아직 멀었어. 이제 서울 가야지. 가야지! 대전 끝! 나는 사실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 자, 이거 내가 고른 거, 이거 남갱이 거. 이거 두 개. 괜히 두 개밖에 안 골랐어? 응. 난 딱 좋아. 오케이, 여기. 마지막. 어느 정도? 나는 여기까지만. 표시해. 인심 더 줌. 어, 더 주네? 조금 더 줘. 우와! 어, 근데 딸기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딸기찜 약간 단짠단짠이야. 와, 치즈. 완전 맛있어. 빵지술래 첫 스타트 좋음. 근데 이거는 금방 빨리 사오겠다. 그치? 계란도 있으니까. 아니야, 냉장고에 넣으면 돼. 어? 사진을 찍어볼까? 어, 맛있다. 맛있다. 계란 샐러드에 캐리티까지 바로 올려.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게 맛있다. 그니까 딱 다 좋아하는 맛. 사과도 싶다. 맛있다. 명, 둘, 허, 천. 맛있어? 맛 살찌야, 그냥 막. 맛있다. 맛이 한결 같아. 응. 아, 바삭바삭하다. 이거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응, 딱 거기까지만. 세 칸? 응, 원래 두 칸인데 여기 후반에. 어, 여기 소세지 안에 또 양념 같은 거 또 있어. 와. 와. 야, 엄청 맛있어. 위에는 칠리 소스. 잔슨빅인가? 나 대전에 있으면 청순이랑 맨날 갈 것 같아. 살 줄 안 돼. 그냥 빵 좋아하는 사람은 대전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 한 번 가서 못 사. 밥 못 먹어. 그리고 뿌띠끄라고 해서 옆에 케이. 뿌띠끄? 나처럼 빵돌이 있지? 거기 근처 가면요 살짝. 이거 또 맛있을걸? 종류가 좋아할걸? 와. 맛있어 보여. 엄청 맛있어 이거. 뭐야? 아, 맛있네. 이거 더 먹어야지. 먹어 먹어. 손이 가는 맛. 제주 가면 꼭 사와 그거. 응? 그렇게. 이게 내 건가? 초코티소? 응. 오, 맛있다 내 거 이제. 맛있어. 와. 지금 번호를 하나 딱 정해. 어, 언니 뭐로 할래? 언니가 정해. 남편이 정해. 난 4번. 4번? 오케이. 딸이 시작. 시작. 어, 가요. 어, 뭐야? 어디로 가 있는데? 게임을 가네? 어디가? 아싸! 아, 언니가 가고 싶은데다. 그래, 다음 여행지는 청주 가자.